아시다시피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입법 절차에 의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성남FC 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분당경찰서 같은 데서 암장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건데 고발인 이의신청 제도는 없어졌지만 사실은 이제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이라든지 관련 거 보완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들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만일 이의신청권이 폐지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이 없었다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그냥 묻혀버리는 거였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고발인 이의신청 말고 네. 저희가 불송치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보내가지고 네. 90일간인가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검사가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네.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청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분당경찰서가 불송치할 때와 네. 이번에 검찰에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했으니까 면죄부를 주는 건가 아닌가.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그렇지 않은지 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검찰에서 네. 다시 보완 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네. 영원히 제가 은폐됐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점을 제가 한번 지적드리고요. 네네.